자, 그러면 혹시 태훈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소득이 얼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? 소득이요? 소득이 정확하게 어떤... 수입이라는 말과 소득이라는 말은 좀 다르죠? 수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들어오는 돈이야. 지금 그러면 우리 집의 수입은 얼마야? 350만. 350이죠. 들어오는 돈이 350이니까. 근데 소득은 내가 경제활동으로 번 돈이야. 내 힘으로 번 거. 그런데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집의 소득은 얼마야 지금? 소득은 100만 원? 100만 원인 거지. 자, 그러면 이걸 왜 제가 이야기했느냐. 소득은 100만 원뿐. 지출은 350만 원. 아이고, 마이너스 그치. 250. 저렇게 하니까 더 큰일이네. 아, 그렇구나. 어우, 이건 배워야겠다. 소득에 맞춰서. 생활비가 150 정도는 될 것 같은데 150만 원 정도를 어디 어디에 쓰는지 한번 대략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마트 가서 장 보는데 한 20만 원? 진짜 많이 보면 한 25만 원까지. 요즘 장보기 물가가 엄청난데 혹시 외식이나 배달은 얼마나 합니까? 그것도 근데 한 20, 30, 10, 더 30만 원 정도. 30만 원? 유식을 사서 먹이는 거예요? 아니면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? 거의 사서 먹여. 야, 이 유식 사서 먹여? 그러는 거 같아. 저 비싸요. 아, 아이고. 뭐 이제 브로콜리 하나를 사도 윗부분만 먹고 밑에는 못 먹으니까 밑에는 또 다 기둥은 다 버리고. 그 브로콜리 요 기둥도 먹는 거예요? 기둥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데. 그거 해봤자 이제 얼마 안 나오니까 한 세네 개씩 사서 해봤자 일주일도 못 먹는 거예요. 근데 왜냐면 이제 다양한 걸 먹여야 되는데 이제 고기도 돈이 많이 들고 고기는 하루에 한 번씩 먹이게 되니까. 제가 요거 보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차가 있어요 지금. 역시 이거 피해갈 수 없죠. 좀 있으면 매물로 나오겠구나. 자동차 보험이 30만 원 나간다. 자동차 보험은 원래 이렇게 일시불로 많이 내는데 이게 매달 30만 원 나가는 건 뭐 할부로 한 거예요? 저희 이제 와이프 어머니 장모님이 먼저 1년치를 결제해 주셔서 이제 갚는 거구나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고 이 차를 처분을 한다면 어머님한테 갚던 30만 원 안 나가도 되죠. 여기서 30만 원 세이브가 돼요.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비가 한 30만 원은 있어요. 30만 원 정도 있어. 그게 안 나가. 60만 원이 일단 세이브잖아. 그렇지, 60. 다달이 60이면 크지. 자, 제가 아까 우리 가계부를 보니까 휴대폰비 두 분이 30만 원이야. 그래, 그래. 아유. 이거 1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둘이서 10만 원. 둘이서 10만 원. 그치. 알뜰폰 같은 경우는 데이터 무제한도 3만 원 이하 요금제가 있어요. 물론 기기값이 포함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벌써 2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벌써 80이야. 그래. 아까 보니까 담배는 우리 태훈 씨가 피우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, 내가 봤을 때는. 저 사치야, 사치. 아니, 지금 소득이 현재 상황으로는 100만 원인데 15만 원의 담배 값이 나간다라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. 소득의 15%네 진짜. 지금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15만 원이 절약이 돼서 95만 원. 거의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. 자, 100만 원을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결국 100만 원을 친구한테 빌리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수입에서 우리 생활이 더 이상 마이너스 안 나고 아, 해결되네. 시작될 수 있는 거다. 그러게. 명쾌하시네. 솔직히 전 차 파는 것 때문에 왜? 고민이 많이 되는 거. 솔직히 핸드폰은 줄이는 근데 차 파는 거는 우리 이게 무슨 지방이 아니잖아요. 네. 예, 필요하지 않다. 이걸 처분해야 됩니다.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거니까. 아, 그것도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? 그건 아버지한테 받았어요. 근데 군대에 있는데 자동차가 지금 필요 있어요? 가끔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라온이랑 놀러가? 네. 할 건 다 하는구나. 그냥 바람 쐬고 하루. 그래.